안녕하세요. 시속 4KM입니다. 오늘은 저의 고향 전북 익산의 천호산을 왔습니다. 좀처럼 등산로 들머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겠습니다. 들머리, 편백나무숲, 백운사, 미사굴, 천호산 정상, 왕복 3시간가량 소요되는 코스입니다. 등산로를 개장한 지 별로 안 돼요. 아마 익산분들도 잘 모르는 산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정상으로 오르는 중간에 백운사로 빠지는 샛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바로 정상으로 향해 보겠습니다.
오늘 제가 온 곳은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천호산이라는 곳에 왔고요. 등산을 마치고 지금 화산길에 영상을 켜봤습니다. 올라가는 데는 너무나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뭐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틈이 없었고요. 일단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얘기를 하자면, 저번에 제가 이제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미륵산이라는 곳보다 좀 높이가 더 높고 더 어렵게 느껴진 산이었습니다. 일단 그래서 여기 뭐 익산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이곳에서 등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등산하는 것보다 하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 산은.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솔직히 이제 새로 생긴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. 점점 뭐 나아지겠지만, 그간 미륵산만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신선하게 천호산이라는 곳에서 또 등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적극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괜찮은 산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, 이정표가 잘 표시가 잘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등산하실 때 등산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좀 등산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것을 잘 보시고 등산로 입구나 내려오실 때 잘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시속 4KM이었습니다.